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첫 제작 영화로 오픈 더 도어를 선택을 했고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장준이 김은희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정말 김은희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손익분기점을 그 큰 영화든 작은 영화든 네, 손익분기점을 무사히 넘겨서 모두가 같이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하얀 집을 함께 꾸미고 학교 선후배 인연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영화 감독과 제작자가 되어서 시너지를 보여주는 분들이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을 열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오픈 더 투어 기대해보면서 장준, 송은이 씨와 함께합니다. 철판의 스페셜 환상의 콤비의 항준이와 은희. 영화 오픈 더 도어의 연출을 맡은 장항준, 오늘은 제작자로 함께하는 송은이 씨 두 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8738번님, 송은이라니 장항준이라니 저 곧 회사 도착인데 들어가기 싫어요. 뿌앵 하셨습니다. 제껴. 아, 그럼 오늘 진짜 한 9시 출근하세요. 네. 김신지님이 오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장항준 감독님 격하게 환영해요. 요즘에 눈물 자국 생겼다고 들었는데 다시 없어졌나요? 네, 최근에 눈물 자국이 좀 생겼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저희 주인분이 예, 눈물을 씻어주셨어요. 씻어줘갖고 말끔하게 다시 자국이 없어졌어요. 네, 샵에 다녀오셨대. 애견샵에. 애견샵에. 그렇죠. 애견샵에 다녀와야죠. 아, 예. 모든 말이 다 재밌는. 예. 아, 장항준 감독님 너무 진짜 아침부터 철파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9990번님이 눈 뜨자마자 포털사이트에 본인님을 검색하는 장 감독님 오늘도 검색하고 오셨나요? 라고 문자 왔는데요. 네, 검색하고 왔죠. 오늘도? 네네네. 검색하고 왔고. 뭐가 있어요 지금? 오늘은 이제 어저께 우리 시사회 했던 네. 네, 그 반응들 반응들이 쫙 와가지고 그걸 한번 반응 어때요 지금? 보고. 아 지금 되게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좀 관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그 정도로 관리까지? 무슨 관리요? 네? 무슨 관리? 제작자는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 약간 강박 같은 거 있어요? 예? 조금 약간 웃겨야 된다라는 어떤 완전 있죠. 완전 있죠. 완전 약간이 있어요. 아니고. 예. 그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뭐 저는 영화 감독이고 뭐 작가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좀 사람을 웃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두 중에 누가 더 강박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아니 나는 김영철 씨가 저랑 나랑 비교를 한다는 게 너무 아, 김영철 씨한테 제가 안 되죠. 네, 아니 토크의 양은 절대적으로 김영철 씨가 많은데 네. 아니야 말 되게 많던데 밥 먹을 때. 많죠. 아 근데 진짜 용호상박인데? 네.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런 질문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러면 3370번님 아 요거 진짜 문자 감사해요. 철합디가 방송에서 은희 언니 성대모사도 하고 에피소드도 많이 말하니까 저도 자주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최근에 철합디 문자를 익십하셨다고 하던데 전략적이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찐 바쁘셔서 대답 못하다가 까먹으신 건가요? 까먹은 거예요. 그 이후에 통화했잖아요, 사실. 사실 통화했죠. 네, 통화했어요. 하고 또 김수광하고 세 명 톡방도 있는데. 왜 그렇게 뭐 우리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하는 걸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침에 뭐 김숙 씨가 안 받았다, 송은희 씨가 연락했는데 답이 늦었다 이런 거 왜 아침에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네. 매일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에피소드 희생자예요. 네. 어쨌든 가끔 송은희 씨가 답 안 하길 바랄 때도 있어요. 하지마 오늘 하지마 그래야 내일 라디오에도 또 씹을 수 있으니까. 아니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철가루들이 많으니까 네. 뭐 만나면 왜 영철이 오빠 문자 답 안 해요 이래요 저한테 이제 그 정도로 예. 예. 제일 늦게 답을 안 한 게 언제 얼마예요? 지난주?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럼 한 일주일 있다가 답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있다가 예. 나 무슨 편지 보낸 줄 알았어요. 저도 가끔 뭐 두세 달 있다 답한 경우도 있어요. 두 분이서? 아, 다른 사람한테? 아니요. 다른 분한테 아니 다른 분한테 하다가 왔는데 너무 바빠갖고 해서 캡처만 해놓고 나중에 답문 해야지 그걸 까먹고 있다가 맞아. 나중에 사진 정리하다 발견하는 거 그래, 그럴 때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른 줄 알았는데 안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고 우리는 워낙 친하니까 그런 건 삐지진 않은데 김지현님이 철업디와 장 감독님 초면인가요? 왠지 두 분이 잘 맞을 듯 안 맞을 것 같은데 크크 오기 전에 혹시 은희 누나에게 철업디 주의해야 할 점 들으신 거 있나요? 라고
아니 뭐 김영철 씨는 뭐 전에도 많이 뵀었고 같이 우리 밥도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맞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둘 중에 한 명은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지. 대화에서 정치 기능이 없어요. 네. 쿠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두 분이 만나는 거는 샌드위치 안에 내용물이 없고 빵만 두 개 붙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면 네. 전 장원준 감독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해 3, 4월 때인가 안은영이 나왔어요. 네. 꽤 뭐 영철아 이제 계약 성훈이 씨랑 계약했으니까 이런 네. 네. 상담을 했어요. 네. 넌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내가 미스틱을 남아야 될지. 네. 영철아 그러면 내가 은희한테 얘기할게. 에이. 은희가 지금 걔가 우려 말은 못해. 내가 할 테니까 전화를 주고받고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그치, 맞아 맞아. 정리가 안 됐는지 그래서 미스틱에 잔류했잖아. 아,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네네네 네, 그런 뭐, 일이 있었어요. 성은혜 씨한테 얘기는 했죠. 네. 그, 아 그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은희야 영철이가 저기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김성은 씨가 오 영철이가 그래 끝. 또 까먹었어. 아니 그 까먹은 게 아니야. 너무 좋은데 너무 거물급이에요. 왜 그러세요? 우리 회사에 오려면 야망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영철 씨는 좀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인기가 좀 더 떨어지고 갈까요?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회사에 남아 있는 분 아시겠지만 뭐 장항준, 권일용, 이명준 최근에 들어왔고 뭐 봉태규 씨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야망을 제가 뭐 야망은 없어요. 야망을 줄여볼게요. 네, 야망이 있어서 네. 네. 한 번 더 거기서 미스틱에서 네. 알겠습니다. 큰 돈 네. 땡기시고. 네. 그러면 그 2년 후에 얘기하죠. 네. 근데 그럼 야망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오늘 두 분은 야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철파임에 사실 나와 주신 이유가 있죠. 맞아요. 장한우 감독님의 야망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오픈 더 도어. 오늘 네. 개봉하죠. 네네.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이 영화는 미국 교민 사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네. 예, 뭐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예, 만든 영화고요. 처음에 이제 그 뉴저지의 한 한인 주택가에 처남이 매형의 집을 방문하면서 늦은 밤에 얘기가 시작돼요. 둘만 있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옛날에 처음에 이민 왔던 때 그리고 영어 에피소드 연구도 좀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살아왔던 얘기들 그리고 웃고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아 7년 전에 이 집안에 있었던 되게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울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시 우리 있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정이 격해서 싸우다가 그 한 명이 말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건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이 얘기한 사람은 술김에 내가 이걸 실수로 얘기한 거고 어떡해. 듣는 사람은 내가 7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야. 되게 영화가 심도 깊은 영화인데요. 네. 메시지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그래서 둘 다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얘기부터 너무 말 무슨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이게 영화의 시작이고 뒤에 또 영화가 내용이 이제 펼쳐지니까. 네네네. 아무튼 저 예고편을 봤거든요 좀 전에. 네. 스토리텔러 장항준의 미스터리 스릴러 네. 나오는데 네.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엄청난 평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전에 매진이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야 이거 뭐 장준 영화 맞아? 뭐 이런 기분. 이미지가. 아, 근데 왜냐면 감독님이 예능을 너무 잘하시니까 말씀도 그렇죠. 잘하시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영화는 사실 무게감 있는 심리 스릴러다 보니 이게 좀 딱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장준 타고난 이야기꾼이지. 그렇죠. 이렇게 스토리텔러 장항준. 깨닫고 가시는 그런 관객분들이 그리고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관객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영화 감독 이렇게 영화를 자주 만드는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 만드는데 4년 걸리고 뭐 이래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감독이다, 올림픽 감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이 뭐랬지 방송이나 이런 노출이 많으니까 아 저 사람 미안해 영화 안 하고 맨날 방송만 한다.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최근에 리바운드를 했으니까 임수현님 문자 보실래요? 네, 장항준 감독님 지난번 리바운드도 너무 좋아서 영화관에서 7번 관람하고 시사회도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왕관도 드렸다는데요? 아 왕관 집에 있어요. 아 진짜 받아놨어. 왜냐면 그 왕관이 처분하기 되게 곤란해요. 야, 이게 커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 왕관이에요. 네네네네. 애들 쓰는 거. 애들 쓰는 건데 그게 저기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제 방에 오셨다가 제 방에 이제 왕관을 침실에 왕관이 있으니까 이게 뭐니?
애기도 다 컸는데 네. 이 왕관이 왜 있나? 무슨 침인가? 네, 요새 이상한 코스프레 하나 어. 그래서 하셨겠죠. 그래서 선물 받았다. 그랬더니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지. 어, 왜 선물을 받았냐? 뭐 그래서 아니 내 팬들이 줬다. 그래서 네. 팬들이 좀 이상하다. 어, 이런. 예. 그래서 수현 씨가 오픈 네. 도어 너무 기대된다고 했는데 술 먹고 가끔 써봐요. 네. 아, 네. 네, 예. 근데 이번에 제작한 송은이 씨는 최측근에 또 제보가 하나 왔어요. 그래요? 최근 송 대표님이 습관적으로 폰을 보시면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시는데 네. 뭔가 했더니 오픈 더 두어 실관람평을 계속 집착적으로 찾아보는 걸 목격했대요. 그러다가 반응 좋은 댓글이 달리면 혼자 지금처럼 한 방울씩 지으면서 이것 봐 이것 봐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작 사 입장이니까 신경이 많이 더 쓰이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김숙 씨하고 회사 만들고 8년 만에 첫 이제 장편 영화 만든 거예요. 독립 장편 영화를 만든 거라서 한 지가 8년 전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영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도전이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은 좀 떨리고 설레이기도 한데 이제 좀 대중들이 좋은 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 근데,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친구 말 듣고 잘못 코인에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집착하고 있군요. 원래는 네. 이게 완전 단편 영화였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장편으로 만든 거. 와 이것도 스토리텔러 능력인데요. 그렇죠. 원래 이제 감독님께서 단편 시나리오를 써 오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어 이거 단편이니까 우리 비보에서 한번 제작해 볼게 오빠. 아 바로 그랬어요? 어, 그래서 네. 어 그럴래? 그렇게 해가지고 단편으로 시작이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 이야기의 열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장편이 된 그런 네. 사례거든요. 그럼 솔직히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가 늘어나니까 초조해졌다? 아니다. 그때는 몰랐다. 아 몰랐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때는 뭔지 몰랐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반응이 더 좋다고 하니까 아 너무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간 분들이 어, 만족하는 평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송은이 씨가 안 그래도 영철아 또 홍보에 또 제가 또 홍보 나서야죠. 네. 또 인별그램도 올리고 홍보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늘 개봉이죠? 오늘 개봉입니다. 네, 네, 오늘 개봉입니다. 여러분 송은이 씨가 특히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송은이 씨가 진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송은이 씨가 저한테 한 몇 진짜 한 7알? 8알? 그렇게 그 많이? 아니 뻥이야. 부담된다 야. 깜짝 놀랐다. 오픈더도 만들어야 그래, 되니까. 깜짝 놀랐어. 오픈더도 여러분 보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퀴즈를 드릴게요. 오늘 개봉하는 장항주 감독님의 미스터리 심리 스틸러 스릴러 스틸러를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오픈더도 2번 오픈더 스크린도어 지하철 방송 스타일로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 아 지하철 방송 스타일로 읽지 말았어요. 아 그랬어? 감들었네. 질문인데. 아니 감들었네. 방송을 30년을 했는데. 오픈 더 도어 스크린 도어.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이랬는데. 아 그런가?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77 여러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찰가루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답 맞으신 분들 뭐 드릴까요? 10분 뽑아서요. 오픈 더 도어 영화 예매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1인 2매라고 하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3분 마치고 4분은 더 재밌을 거예요. 장항준 감독님 말씀을 많이 못하셨네요. 4부에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 tuned. Don't go anywhere.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장항준이 김은희 했다라는 평을 받은 쫄깃한 심리 스릴러 영화로 돌아온 장항준 감독 와 다재다능의 표본이죠. 송은이 씨와 함께 모습.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미안합니다. 간절기에 아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송은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송은이 씨 3부 끝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이 뭐였죠? 예 정답은 1번 오픈 더 도어였습니다. 네. 송은이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아 송은이 씨한테 얘기했어요. 송은이 씨라고 했잖아요. 제 대사길래. 예, 예, 아유 진짜 송은이 씨라고 했는데. 아 송은이 씨 잘했어요. 네. 그럼 송은이 씨 좋습니다. 찰가리들 우리 문제도 쭉쭉 볼까요? 조명희님 정답 오픈 더 도어 오늘 일 마치고 보러 가려고요. 오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기대 중입니다. 항준이와 은희 흥해라 흥. 자 25일 오늘 개봉이고요. 1048번님. 네.
1번 오픈 더 도어요. 코로나 이후 영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라디오 들으니까 궁금해지네요. 보러 가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보러 네. 가겠어요. 네. 네. 가능하면 오늘 봐주시면 제일 좋고 오늘. 네, 이번 주 안에 봐주시면 진짜, 아주 행복합니다. 진짜 조바심이 보여. 아, 어, 그쵸. 아니 근데 제작자라서. 나 지금 손톱이 없어졌어요. 너무 뜯어가지고. 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 네. 네. 7750님 오픈 더 도어 영화계에 빛이 열렸네요. 잘 보고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꼭 보시고 우리 황충식님. 네, 황충식님 1번 오픈 더 도어. 보통 영화 홍보하면 배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코미디언 두 분이 나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코미디언 둘이죠. 코미디언. 네, 남녀 코미디언 둘이 나왔습니다. 아내랑 손잡고 오픈도도 보러 가야겠어요. 흥행 대박나시길 감사합니다. 두 분은 거의 콤비시죠? 요즘 뭐 거의 홍보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또 뭐죠? 팟캐스트 또 두 분 같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네마운틴. 어, 시네마운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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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또 상위권에 랭크돼 있지 않나요? 지금 뭐 계속 그렇게 돼 있는데 어. 그 후속을 계속 업데이트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이제 시간 나면 해야죠. 감독님 이제 몇 년 사이에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리바운드도 있었고 군도도도 있었고 해서 좋습니다. 네. 3732번님 정답 1번 오픈 더 도어. 감독님 다음 영화에는 연기파 배우 철업디 까메오 출연 어떠신가요? 네, 연기도 되게 잘해요. 쌍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김수현 작가님 드라마. 저 부모님 전상서. 아, 아 맞아 맞아. 주말 연속 꼭 듣고. 어쩌세요? 자. 맞아. 저는 이제 김영철 씨 연기를 봤잖아요. 네. 어, 네. 다른 감독님께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니까. 네. 네. 저는 봉준호 감독님 쪽으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 봉준호 감독님 큰일인데. 아예 세게 가려고요. 아, 예. 네. 이화영님. 이화영님 1번 오픈 더 도어. 오늘 문화의 날이라 아. 5시 이후 영화 반가. 그렇다. 맞아요. 오늘 25일 날이 그날이잖아요. 매주 네. 네 번째. 마지막 주 수요일. 오. 바로 오늘이네요.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영화가 반값인 날이죠. 좋네요. 좋네요. 네. 그렇죠. 조미사님 1번 오픈 더 도어 손익분기점의 문을 여시오. 모두 웃는 영화 되길 바라요.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픈 더 도어. 네. 자 이분들 포함해서 총 10분께 오픈 더 도어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 기술 질문 들어갑니다. 현숙님께서 오픈 더 도어 관람 포인트 다섯 글자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자 다섯 글자로 혹시 홍보 한번 해주신다면요. 다섯 글자로요? 응. 어우 야. 자 부담되게 우리 좀. 아 저는 할 수 있는데 감독님이 가능하실지. 이런 걸 시작하지 말고요. 말을 줄여본 적이 없잖아요. 먼저 해봐. 자, 말을 줄여본 적 많이 없어요. 네? 너무 웃기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네. 자 자신 있는 송은이 씨. 자 다섯 글자. 자 I can do it. All 장항준. 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all 장항준 했잖아 다섯 글자. 아 all 장항준. 어 네네네. all 장항준. 이렇게 장항준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장항준. 예. 자 그러면 우리 장항준 감독님은요? 아, 저는 화팅 송은이. 네, 송은이 씨가 3화를 아, 걸었어요. 진짜 둘이 네. 콤비세 콤비세. 제가 진짜 그 송은이 씨가 송은이 씨 처음 본 게 91년도니까 맞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때 제가 복학생이었고 32년 됐어요. 그때 그 신입생과 그 위에 오빠가 선배가 이렇게 32년 후에 영화 제작자가 되고 감독이 돼 같이도 출연됐고 인생 참 재밌죠. 재밌죠. 인생 재밌다 진짜. 인생 재밌어요. 서로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참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저 오빠는 뭐가 될까 진짜. 나중에 커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성공하시는 이 두 분이 진짜 철판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성공한 어떤 CEO분들 나오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9236번님이 지난주 토요일 GV 다녀온 땡땡입니다. 네. 제작자이신 송은이 대표님 너무 멋있었고 이 시대의 작은 거인이십니다. 나도야 간다. 우리 김수철 씨의 장항준 감독님의 섬세한 표현과 가족에 대한 생각들 말씀하실 때 객석에서 혼자 작게 박수 치고 있었습니다. 오픈 더 도어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네. 자, 근데 이제 1803번님 문자 또 들어갑니다. 장항준 감독님은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 중에 가장 웃음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감각? 라는 문자가 왔고요. 장항준 감독님 그 웃음 감각에 대한 최측근에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최측근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비보 PD님 결혼했죠. 네, 저희 회사의 PD님이 결혼하셨어요. 맞아요. 장 감독님이 주례를 보셨죠. 주례 봐주셨고요. 근데 찰리 채플린 같은 이 코스튬을 달고 올라와서 쇼맨십을 발휘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여기 지금 뭐 이런 보는 라디오 보세요. 올려놨습니다. 어, 올려놨어요? 네. 어. 이거 네. 주례 볼 때 이렇게 준비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코스튬 혹시 송은이 씨가 준비해 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코스튬은 제가 이제 쿠 거기서 주문을 네. 했어요. 쿠땡에서 번개 12종 코스튬 세트. 네. 예, 그걸로 주문을 해가지고 왜요?
웃기려고. 이게 사실 코미디에서도 이제 이게 과한 분장으로 가는 게 이제 최악수 마지막 수단이긴 한데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결혼식 뭐 그걸 남겨주시면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상당한 퍼포먼스가 됐고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처음에 등장할 때 자 주례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키가 나왔어요. 빰빠라밤빠라밤빠라밤 빠밤빰빰 빠밤빰 하면서 버진로드로 입장을 하셨거든요. 거기까지는 웃겼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오셨길래 마스크 많은 분들이 좀 사진 찍고 계시니까 마스크 벗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코스염이 쫙 한번 더 빵 터지고 그렇죠. 만족하십니까 그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 만족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날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축가를 두 분이 해주셨는데 네, 두 팀이 하나는 그 저기 옥상달빛 루프탑 시스터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10cm 네. 권정열 씨가 해주셔가지고 거물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어떤 웃음으로 개그로 승부해야겠다. 근데 우리 웃음으로 개그인데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정치자분 중에서 김예진님이 남의 결혼식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또 다 환영하다가 한두 분 남의 결혼식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남의 결혼식이 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 인생이 아니니까. 예. 근데 한참 나중에 이렇게 하고 퍼포먼스 하고 네네. 이렇게 하다가 그 신랑 측을 봤는데 네. 거기 이제 어머님은 에이. 너무 밝게 재밌다고 신랑 측 좋아하고 막 웃고 계신데 그 신랑 측 아버님 표정 살짝 봤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김혜리 씨처럼 위축됐을 텐데 나중에 뭐 하자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간적으로 어흥이님이 코수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곡을 다 살려주셨어요. 네, 숨이 모질라가지고 이영자 씨 적인데 이영자 씨는 뭐죠? 뭐요? 그 치킨 뭐 있지 않나? 안 되나? 그 뭐지? 아니야 그 언니가 한 치킨 그거 아닌데 갑자기 까먹었네. 맛있는데? 나는 쿡쿡에서 그거 한 줄 알았어요. 최근 야 거기서 또 들어오네. 저도 강박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항준 송은이의 절친 노트. 자 설에 대한 질문들에 절친의 마음을 담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올 장항준 화팅 송은이 그랬는데 그죠? 네. 안파로님이 임보 말티즈 감독님 네. 우리 철업디랑 송세호님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장 감독님이 보기에 송세호의 남편감으로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나는 저는 김영철 씨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이미지에 이제 연예인 중에서는 딱 이분이 그 송은이 씨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최근에 눈에 들어온 건 손석구 씨였어요. 밖에서 지금 빡쳤어. 밖에 소리를. 야 이렇게 웃음이 원래 이렇게 방음이 안 되는 부스예요? 바깥 웃음 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너 방송에서 너무 정적이 생겼어. 나도 네. 손석구 다 그러는데 다들. 아니 나는 지금 손석구 듣고 그분이 누구시지? 너무 연관이 없는 분이라. 네. 아니 근데 되게 딱 둘이 서 있고 둘이 진짜 막 이렇게 같이 연애를 하거나 같이 네네네. 길을 손을 잡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설레일 것 같아. 우리가 그치, 이제 송은이 씨의 입장에서 뭔가 설레이는 듯한. 어떤 룩으로 봤을 때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런데 아니,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송은이 씨의 재산 때문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와 아름답다 이런 손석구 씨. 송은이 씨 사실 강민혁 씨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민혁 씨 왔다 갔어요? 강민혁 씨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너무 근데 사실 민혁 군은 뭐 이상형 하지만 사실은 팬으로서 그쵸? 너무나 응원하고 그 연기자로서 필모 걷는 것도 너무 응원하고 있는 동생인데 손석구 씨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손석구 씨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방금 그 자리에 저를 뺐으면 김영철 씨 보다는 했으면 상관없는데 김영철 씨도 좋지만 해서 0400님 문자 한거 보세요. 김영철 손석구 갭 차이 너무 심한데요. 갑자기 저를 깔아놓고 하니까 의문의 일필이 당했는데요. 사실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같은 한국인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신장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손석구 씨가 제가 더 커요. 더 커요? 183이에요. 이겼어. 손석구 씨 177인가 8인가인데요. 이겼고 그리고 키도 좀 더 크고 앞니도 더 길고. 그럼요. 국적도 같고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손석구 씨 한참 얘기하는데 우리 9806번님은
손석희 씨요? 네네. 그렇습니다. 탈락입니다. 역사적인 네. 인물 중에는 누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그죠. 그 이게 약간 들으시면 이해가 돼. 온달 장군 같은 분들. 송은이 씨랑. 네. 온달 장군. 온달 장군. 아, 온달 장군이 붙으니까 헷갈렸는데 평강공주. 그 온달 씨 얘기하시는 거죠? 온달 장군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분이에요? 아, 네, 온달 장군이 이제 그 뭐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이라는 썰도 있고. 오. 네, 말을 그래서 이렇게 어눌하게 했고. 아, 진짜 스토리텔러다. 말씀 너무 잘하신다. 외모에 대한 이렇게 언급 같은 게 있는데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다. 뭐 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시 코코모 원조 MC답게. 네. 아, 아까 그 김예진님. 네. 속보 손석구 씨, 송은희 씨와 곧 결혼 발표. 아우 김혜진님 참 손이 네. 빠르시네요. 남의 라디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최근에 송은희 씨가 네. 정우성 씨와 하루 사귀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아, 뭐 정우성 방송요? 씨 쪽에 확인을 해도 아마 정우성 씨도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뭐 방송이에요 뭐요? 아니요 진짜 만났어요. 진짜 만났고 따로. 아 저희 회사에 오셔서 비보에 밥을 같이 먹었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그럼 정우성 씨 밥 같이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했더니 그러시죠?라고 해가지고 사귀고 정우성 씨 왜 밥 먹었어? 아니 네. 송은희 씨는 바보예요? 그게 어떻게 사귀는 거야? 반나절 반나절? 네 그리고서 이제 커피도 같이 마셨고 많은 얘기를 나눴죠. 매니저 대동 아니면 단독 혼자? 그러시죠? 뭐 헤어지는 게 요즘은 뭐 일도 아니니까 바로 헤어졌어요? 그럼 제가 하루 정도 사귀는 걸로 할까요? 했더니 그러시죠?라고 해서 아니 뭐 옆에 있었어요? 촬영 네,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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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고 오. 저희 그 영어 홍보차 우리 회사에 오셨다가 저희 스태프들이랑 다 밥을 사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한 얘기를 그렇게 받으시길래 덥석도 그럼 반나절도 아, 사깁시다 그렇구나. 라고 했죠. 또 에피소드를 따라 만드셨군요. 그렇죠. 네. 아니 4996번님이 장감독님 은희언니 회사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혹시 대표가 된 은희언니 눈치를 본 적이 있다 없다는 질문이 왔는데 저는 사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쵸? 원래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냥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선생님이 뭐 숙제 안 해가 뭐 혼내면 그냥 또 웃고 언니 그냥 맞아야지 생각하고 시원하게 맞고. 원래 낙천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별로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다만 뭐냐면 그건 있죠. 송은희 씨 회사에 들어가서 송은희 씨의 이걸 보니까 아, 이 회사 자체를 위해서 송은희 씨가 그냥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콘텐츠를 만들고 직원들을 하고 막 그래서 직원들이 막 이 직원들 임금 착복하고 막 횡령하고 뭐 이런 게 얼마나 일이 많아. 대표가 일이 굉장히 바빠요. 많아요. 배임 수재 뭐 이런 네. 일이 많아요. 이런 게 바쁘죠. 이런 게. 네. 그래서 제가 놀림이 제가 연락 없다고 하면 김숙 씨가 옆에서 어른스럽게 오빠 은연이 그만 괴롭혀. 아이씨, 진짜 바빠. 은연이 옆에서 비보할 때도 불쌍해 죽겠어. 아이씨 저 김영철 눈치 들 수 없어. 이씨. 그래서 맞아. 나 재미로 놀렸는데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새 못 네. 놀리고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와 진짜 제가 송은희 씨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은희야 너 지금 행복하냐? 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자주 물어봐요. Are you happy? Yes, sure. You sure? Are you happy? Yeah, I'm no. happ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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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say no. Hey, 장항준 감독님. 장항준, Are you happy? I'm happy. Always, always. 아, 그래요? Always. 영은 행복해 보인다. 아니, 행복에 대한 강박도 있으신 것 같아요. 행복해야만 해. 나 장항준은 행복해야만 하느니라. 왜 이렇게 캐릭터 유지해. 그렇지, 캐릭터 유지를 위해서. 나도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장항준 감독님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뭐였죠? 이거예요. 러브. 아, 러브. 존내논. 톤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뭐였죠? 네, 저 그러니까 밖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본 거고 묵직한 카리스마 이런 게 좀 없죠? 없죠. 후배도 혼내면 이렇게 없죠, 없죠. 너희도 이따위로 할 거야?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죠. 엎드려, 너네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엎드려,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이야. 그렇게 해야죠. 예. 어떤 곡 있죠? 네, 그 존 레논의 러브란 곡인데 지금 사실 그 언젠가부터 전 세계에 막 전쟁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평화의 메시지라서 아, 조금 더 이제 좀 평화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으면 좋겠다. 사랑이라 날 좋아하죠. 혹시 에밀 아잘의 자기 앞에 생을 읽으셨나요? 아, 못 읽었어요. 근데 또 뭐 네. 하나 하밀 할아버지 하밀 할아버지 네.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와, 아직까도 그 얘기라도 또 해야 돼. 여기에 또 까나? 한 시간 단계로 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전례도 좀 오랜만에 읽었나 보다. 아따 진짜. 나 따라 러브 듣고 올게요. 자, 존 레논 러브 듣고 왔습니다. 임남희 님이 야, 딸이 29살인데 장항준 같은 사위 보고 싶다.
늘 해피하시네요. 그렇죠. 아, 우리 노래 나온 동안 계속 행복한 얘기했어요. 진짜 맞아요. 같이 있으면 진짜 해피 바이러스들 너무너무 네. 기분 좋네요. 네. 네. 아니 0007번님이 네. 근데 오늘 영화 홍보쇼 맞나요? 개그 콘서트인 줄 크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 네. 아 오픈 더 도어예요. 오늘. 미스테리 스릴러. 네. 뉴저지에서 네. 벌어진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약간 술을 드셨고요. 어떤 말들 던졌는데 네. 그게 이제 시가 돼가지고 네. 네. 시된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역순으로 흘러가요. 네, 계속. 아, 약간 역순으로. 아, 네. 역순으로. 네. 자 우리 허유나님이 철업디가 게스트 같은 느낌. 두 분 합이 너무 잘 맞네요. 토크쇼에도 되겠어요. 네. 아유. 네. 또 두 분도 이제 잘 받쳐드려야죠. 네. 기우. 네. 이문영님 제가 해줘. 네. 장감독님 마트에서 뵌 적 있는데 머릿결이 너무 반짝거리고 찰랑거리고 실물이 훨씬 젊고 잘생겨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크크. 장감독님 맞으시죠 했는데 내가 장항준이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오. 내가 장항준이다 이런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요? 약간 좀 당당하게 이렇게 쳐다보셨나? 어떤 오만한 표정인가 뭐죠? 네. 그때 이때 아마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금은 이제 이 뭘 린스라 그러나 트리트먼트 그걸 아, 린스 오랜만이다. 린스 오랜만이에요. 그, 왜 언제 물에 풀어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 네, 그 언제? 물로 하는 게 린스였잖아요. 네. 네. 창포물이 머리 감고 하세요 요즘 또?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때 그거 그 상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때 그 즈음에 머릿결이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 아. 딴 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 그러니까 네. 진짜 내가 봐도 머릿결이 막 찰랑찰랑하고 네. 코팅한 것 같은 그걸. 그 린스 쓰던 시절 몇 20, 30대? 3, 4, 3. 아니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 불과 몇 년 전인데. 아, 그게 어떤 상표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저는 항상 되게 싼 걸 쓰거든요. 싼 걸 쓰고 이렇게 마트에 가도 내 얘기 듣고 있지. 마트에 가도 리터당 나 저거 유행인 줄 알았어요. 아는 형님 나왔는데 저 얘기를 17번 내 얘기 듣고 있지. 우리 얘기를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예, 우죽 안 들으면 그 마트에 가도 리터당 20원 더 싼 거 30원 더 싼 거 그리고 다 봐요. 다 보고 뭐 성분 보고 저는 그렇게 쇼핑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허, 오케이 오케이. 린스 얘기를 오래 하시네. 알겠어요. 네. 이문혜님이 송은이 제작자님 김영철님과 새로운 앨범을 제작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꾸 이렇게 엮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 김영철 씨 앨범 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스틱에서. 네. 그럼요. 미스틱에서 아,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잘하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죠. 네네네. 아, 자 우리 시간이 벌써 없는데 이세준님이 은희 누나 관려 알아주는 캠퍼잖아요. 이렇게 바쁠 때도 캠핑을 가시나요? 아 가죠. 아 그래요? 네, 11월 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11월 중순에 장박 지금 네 다 계획 세워놨습니다. 오, 그럼 또 캠핑이 여기 나온 김에 7854번님이 감독님 네. 리바운드 잘 됐을 때 맞다 사비로 배우들과 여행 가셨잖아요. 이번에도 영화 잘 되면 배우들과 여행 가실 건가요? 리바운드는 뭐 그렇게 뭐 상업적으로 그렇게 잘 되진 않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끝났을 때 리바운드 끝났을 때 이제 저희 연출부들하고 안재홍 씨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같이 여행을 같이 이탈리아 아, 갔다 오셨고 이탈리아로 갔다. 이번에도 잘 되면 또 갔다 와야죠. 뉴욕을 한번 또 이렇게 이번에 가요? 뉴욕은 좀 비싸지 않나요? 동남아로 동남아로 근데 돈이 다 떨어져 가가지고 안 돼요.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자 김영철의 파워웹팬 4부는 자격증 교육 전문 EPS 함께하고요. 자 너무... 8986번님 네. 두 분 가지마시고 계속 계시면 안 될까요? 아직 얘기 시작도 못한 게 진짜 얘기를 시작도 못했어요. 맞아요 진짜. 네. 꺼내다가 많은 기분이에요. 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토크를 오픈하다가 많은 기분?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시내타운까지 가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져요. 두 분 또 와주세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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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더도 오늘 개봉입니다. 오늘 10월 개봉이에요? 25일 수요일 오늘 개봉합니다. 네. 많이들 봐주시고 아 근데 전체 개봉은 아니어가지고 주변에 개봉하는 극장 잘 찾아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픈더도 네. 대단 나오시고요. 야, 잠깐 우리 끝에서 함께 할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치대는 시아라 영철이라 강준이와 은희는 이제 샤라 에러 에러 에러